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기획재정위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통계조작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고 야당은 표적감사라며 맞받았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통계 조작을 비판했습니다. 가계소득과 집값 등 정책의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췄다는 주장입니다. 산정 방법과 표준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을 했습니다. 이는 올바른 정책 수립을 방해하는 국기 문란이라고도 질타했습니다. 국가 내비게이션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역사 왜곡보다 더 나빠요. 심한 표현을 하면 통계를 주물딱 끓이기 위해서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야당은 표적 감사라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격용 감사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권의 이 정책 감사원, 정치 검찰이야. 감사 조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계청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2년 4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없습니다. 정상적 정책 과정마저도 불법으로 치부하려는 퇴행적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가중값 변경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표본가량 되지 않은 상태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과거 유경준,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도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